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유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라드 드럼을 칠 때, 드럼이 시작하기 전에 넣을 수 있는 피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피린이 들어가기 전에, 드럼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베이스하고 같이 합이 잘 맞아야지만, 이 음악에서 좀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피린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가 추가됐다면은, 한마디 추가됐을 때, 베이스 기타가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드럼이랑 같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넣을 수 있는 피린, 아니면은, 8마디만 딱 정해지고, 마지막 마디째, 베이스가 포 자리에 슬라이드로 웅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베이스가 없이, 그냥 우리 드럼만 하이햇으로 오픈하고 들어가느냐, 각자의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쓰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피린을 써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각자 쓰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고 하시면은 좀더이 음악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 음악에 좀 적절한 피린이 뭔가를 좀 아시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은 그 이런 추임새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거나 이 피린을 썼을 때뭐 무리는 없다고 하는 것들을 총 9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좀 구분을 지으면은 베이스 기타가 없이 그냥 드럼이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에 세 가지.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포 자리에 슬라이드로 웅 들어왔을 때 넣을 수 있는 피린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9마디, 그러니까 8마디 하고 1마디 추가됐을 때 넣을 수 있는 피린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 투, 쓰리. 다시요. 원, 투, 쓰리 앤 업, 이거는 뭐 베이스 기타가 나와도 상관없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베이스 기타가 없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추임새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원, 투, 쓰리 앤 업, 다시요. 원, 쓰리 앤 업. 그다음에 3번이요. 원, 쓰리 앤 업. 다시요. 원, 쓰리 앤 업. 네, 이렇게 이제 베이스 기타가 없을 때. 이제 쓸수 있는 세 가지. 이 지금 이세 가지는 베이스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은 없는 그런 이제 필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가 이제 들어와서 슬라이드를 이제 해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햇으로 하는 추임새를 해도 상관없고 베이스가 들어오면은 이 도입 부분이 좀더 이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때 플로우를 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1, 2, 3, 앤 4. 다시요. 1, 2, 3, 앤 플로어 탐을 칠 때는 좀 터치를 이 정확하게 둥 떨겨서 플로어 탐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원으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1, 2, 3, and up. 다시요. 1, 2, 3,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1, 2, 다시요. 원, 투.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기타가 포 자리에서 웅 한번 나올 때 그때 해주시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한마디가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베이스 기타가 뭐 한마디째부터 한마디 추가되는 첨박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드럼이 뭐 아까나 포에서만 떨기는 그런 포인트를 줬지만 포 떨기기 전에 미리 조금 뭐 하이햇이라든가 탐을 조금 추가해서 조금 빌드업을 시켜줘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쓸수 있는 필인 좀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천천히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엔업 오이 다시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엔업 오이 그다음에 2번이요. 다시요. 천천히.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엔 투이 그다음에 마지막 3번이요. 원투 쓰리 좀더 천천히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엔 투이 에나 원 다시요. 원이 에나 투이 에나 쓰리 엔 투이 에나 원. 네, 오늘 이렇게 드럼이 들어가기 전에 쓸수 있는 그런 필인, 그런 추임새를 좀 알아봤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 없고 웬만해서는 어울리는 드럼에 대한 팁들을 좀 생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